지금 아이들이 옆에서 엉덩이 탐정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서 나오진 않아. 조금 잡음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케아에 가서 그동안 핸드폰 앱으로 또 사야 될 것들 리스트를 쭉 적어놨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러 이케아, 광명 이케아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주로 주방용품 중심으로 구매를 했고요. 구매한 것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양한 머그컵들을 사용하는데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6개 정도는 여기에 걸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컵 트레이를 먼저 구매했고요. 계량컵을 2개 구매했어요. 이 계량컵은 요리를 잘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필수품이고 이 큰 것도 샀어. 너가 깨뜨린 거 이거. 너가 깨뜨렸잖아. 1000ml인 거랑 500ml인 거랑 이렇게 2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얘를 잘 사용하는 게 그냥 계란 같은 거. 요 코스터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이스 음료들 많이 먹을 거잖아요. 요 코스터에 받쳐서 먹으면 이제 물이 식탁이나 가구들에 맺히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어서 유용할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많이 잃어버려서 엄마 또 샀어. 저희 아가 때부터 볼이랑 큰 접시는 되게 자주 사용하고 요거는 화장실에서도 아이들이 놀이할 때 잘 쓰고 있어서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번 샀을 때 너무 잘 써가지고 요 고무장갑도 두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는 조금 연한 에메랄드 색으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이 가격 대비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으니까 두 개 더 쟁였습니다. 지난번에 샐러드 담아서 먹을 유리 보울을 구매했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큰 유리 보울을 구매를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샐러드를 많이 먹더라고요. 야채가 이렇게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볼까? 지난번에 샀던 유리 보울이 요 사이즈였는데 요게 요거트 같은 거 먹을 때 딱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호라. 여기에 샐러드를 먹을 땐 살짝 넘치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정말 샐러드를 담아서 먹고 싶을 때는 이 유리 보울에 담아서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도마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서빙 플레이트도 되면서 도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요거보다 한 반만한? 요거 반만한 크기가 있으면 딱 좋겠다 했는데 조금 작은 거는 그냥 네모났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사이즈로는 또 얘가 제일 그 중에서 작은 사이즈고 그래서 애매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사왔거든요. 사실 집에서 큰 도마 많이 필요하지만 조금 한 손에 싹 들어오는 이런 도마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쁘지? 여기다가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서빙해도 예쁠 것 같아요. 커다란 요 음식 담는 그릇을 한번 사봤어요. 요거를 한 3개 정도 샀는데 찜닭 이런 거 했을 때 그리고 파스타나 이런 면 요리를 했을 때도 조금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찾던 중에 얘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븐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그릇이라서 뭐 그라탕 같은 오븐 요리를 할 때도 잘 쓰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되게 무겁더라고요. 아이들 앞접시로 이탈리아 그 동그란 그릇을 보통 사용을 했는데 그게 저희 집에서는 정말 잘 쓰이거든요. 비슷한 그릇이 없을까 이케아에서 좀 찾아보던 중에 이렇게 조금 길다라면서도 크기가 적당한 그릇을 발견했어요. 얘는 앞접시용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로로 길다 보니까 오히려 식탁 위에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할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컵들이 머그컵들이 너무 많은데 머그컵들은 여기다가 이제 꽂아놓고 우리 아가들이랑 남편이
물컵을 되게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교육으로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컵을 몇 개를 더 샀어요. 대신에 조금 부피 차지를 덜하는 요게 딱 좋겠더라고요. 요게 6개를 적층할 수가 있어요. 컵을 헤프게 쓰는 권씨들에게는 딱 적당한 한 잔 물을 마실 수 있는 요런 크기여서 요렇게 6개들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었어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다 주방용품 위주로 구매를 했네요. 봐서 골라봐. 뭘 제일 잘 산 것 같아? 이거 이게 뭔가 뭔가 마음에 들어. 이거 뭔지 알아? 몰라. 엄마 요거 다 이제 씻어가지고 우리 엄마 맛있게 요리해줄게. 이상. 엄마 화낸다. 엄마 안 갈 거야, 설렘도. 저쪽, 저 끝에. 너가 그렇게 웃겨.